네,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친일 국방 논란을 계속 끌고 가고 있습니다. 오늘 새벽 소셜미디어에 역사와 민족을 강조하는 글을 올렸습니다. 민주당 의원들은 정진석 비대위원장의 규탄 회견도 열었습니다. 정 위원장, 역사의 진실을 모르는 민족에 미래가 없다고 응수했습니다. 배양진 기자입니다.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.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오늘 새벽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입니다. 일본은 조선왕조와 전쟁을 한 적이 없다고 한 정진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의 글을 겨냥한 걸로 풀이됩니다. 정 위원장은 역사의 진실을 모르는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고 다시 맞받았습니다. 하지만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정 위원장을 규탄하는 기자회견까지 열었습니다. 전형적인 친일 사관이며 가해자 논리입니다. 어떻게 이런 말이 집권 여당 대표의 입에서 나올 수 있는지 충격적입니다. 집권 여당 대표가 이완용 같은 친일파가 할 주장을 했다는 비판도 나왔습니다. 민주당은 동해상에서 한미일 군사훈련을 한 것 자체가 일본의 전략에 말려든 거란 입장입니다. 반면 국민의힘은 김정은의 대변인이라는 표현까지 꺼내들며 친북 공세를 펼쳤습니다. 역시 김정은의 수석 대변인이라고 하는 외신의 평가가 맞구나. 왜 자꾸 북한에 대해서 뭐 이렇게 대항하는 훈련을 하느냐. 하지 마라 이 말이잖아요. 민주당이 반일 선동으로 실패한 대북 정책을 덮으려 한다는 게 국민의힘 주장입니다. 야당의 친일 국방 공세에 여당이 친북 선동 주장으로 맞불을 놓으면서 관련 논란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. JTBC 배양진입니다.